CTS 부흥협의회 송한철 목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왔으므로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코로나19의 3년째를 맞이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참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의 깊음 있는 속에 살아오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시는 말씀에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시간들을 보내었다 할지라도 이제 새해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의 창조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HEB 합평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2023년도에 가득 가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이 찬란하게 빛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